야, 너 엄마, 너 이거 내가 신축 어떻게 지었는데 지금 이거 어? 벽지에다 오줌 싸놓고 지금 어? 어? 여기다가 뭐 지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엄청 깨끗하잖아. 진짜로. 여기는 또 이제 층수가 9층입니다. 예, 층수가 너무 높다 보니까 뭐 바퀴벌레가 올라오다가 떨어져. 여기서는 그냥 수압이나 아니면 변기물이 잘 내려가는지 이 정도만 확인하면 되겠다 라고 하시면 큰 오산이죠. 아저씨,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바퀴벌레가 떨어진다고요? 바퀴벌레가 이제 올라오다가 떨어질 정도로 이제 높은 쪽이 높은 층수다. 그리고 바퀴벌레가 이제 어두운 데를 좋아하니까 이제 이런 밝은 데들은 이제 오기 싫어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여튼간에 이런 신축 방을 볼 때 겉만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물만 틀어봐서는 안 된다. 방음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를 좀 확인해야지 여기 들어올 때 유용하나요? 자, 이런 신축 트름을 볼 때 이런 결로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위에 천장이나 이런데 몰딩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해놨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신축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신축에 이렇게 돼 있었을 때 공사를 좀 이제 막 하게 되면은 이제 시멘트가 많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근데 신축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신축에서도 막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에? 시멘트 가루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잘 살피셔야 돼요. 그거 그냥 닦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닦으면 다시 또 내려올 거 아니야, 이 멍청한 놈아. 여기 거실인데 웬만하면 거실에 에어컨 이렇게 놔두잖아. 근데 사람들이 어? 에어컨 있네? 시원하겠네? 이러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여름이야 에어컨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많이 하는데 겨울 같을 때에는 에어컨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 이쪽으로 들어와 보세요. 여기가 안방입니다. 트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문이 있다 보니까 이게 에어컨이 아무리 세라도 엄청 더운 이제 8월 9월 달에는 그래서 이 방 안에도 에어컨이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진우 씨만 유독 더우셔가지고 더 신경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방 볼 때 필수 아이템 줄자입니다. 이 줄자 하나만 있으면은 모든 게 해결이 돼. 이 줄자 하나로 이 칫솔을 잘 안 대게 되면은 굉장히 낭패 보는 일들이 많아요. 칫솔 한번 재볼게요. 여기가 한 300c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바로 같은 경우에도 한 270cm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이쪽 양쪽만 재면 안 돼. 문이 있는데 여기까지 문 길이까지 재면 안 된단 말이야. 이쪽에도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재봐야 됩니다. 여기는 한 220cm 정도 나와요. 문 쪽에는 220cm 정도 나오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면 되겠다라는 걸 좀 계산을 해서 하시면 되고 옷장을 지나서 세탁실. 자, 보일러가 있죠. 여기에는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도 여닫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재려면은 수도꼭지부터 쟀었을 때 한 88 정도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88 정도가 아니고 한 85cm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 보일러 문까지의 거리가 한 95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대충만 보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 큰 것도 다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겉보기와 다른 세탁실을 한 번 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호수에 왔습니다. 자, 여기가 세탁하는 이제 다용도실인데 자, 보세요. 여기가 문이 조금 좁지만 이거를 배제하고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오른쪽에 공간이 남아있고 그리고 길이도 엄청나게 좁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걸 빼달라고 하면 빼주니까 뭐 여기 좀 불편하면 빼달라고 하면 되지. 어디다 둬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보세요. 보세요. 이 뷰 한번 봐봐. 아, 지금 낮인데 이렇잖아. 밤 되지? 그냥 시티뷰, 야경 진짜 끝나. 지금 여기 9층인데 와, 이렇게 높은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많은 분들이 남서향을 고집을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북향 쪽이 좀 더 가까워요. 북향이 가까운데 여기가 층수가 높고 앞에 막혀져 있는 게 없으니까 굉장히 훨씬 더 답답하지도 않고 개방감이 훨씬 더 삽니다. 이런 집들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9층이 예를 들어서 3억이야. 근데 3층, 2층도 3억이야. 그럼 누가 들어가겠냐고. 이렇게 높은 층수 이런 데들은 일주일 지나면은 호수가 하나씩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얄층들을 좀 잡아놓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신축 들어갈 때는 중개사분한테 꼭 여쭤보세요. 여기 하자보수 1년 가능한지, 하자보수 1년이 가능하냐 안 되냐 뭐가 다른 거냐면, 내가 지금 건물 다 지어져가지고 처음으로 입주했어. 어제 건물 다 지어졌는데 오늘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나는 뭐 제대로 살아본 적도 없어. 한 일주일 됐는데 막 곰팡이가 나오고 막 그 결로 나오고 막 누수새고 막 벽지가 흰색이었는데 누가 막 오줌 싸놓은 것처럼 그냥 색깔이 다 변해버려. 그래버리면은 나중에 1년 2년 뒤에 건축주가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 엄마 너 이거 내가 신축 어떻게 지었는데 지금 이거 벽지에다 오줌 싸놓고 지금 여기다가 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 1년 약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꼭 하세요. 안 그러면은 당신의 보증금이. 그리고 이런 신축 아니면 오피스텔 빌라의 냉장고를 볼 때 신혼부부나 자취생들 음식 많이 해먹잖아. 그런 분들 부모님이 국거리나 이런 거 냉동으로 주셨을 때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좀 판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냉동실을 보시면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냉동실도 있지만 작은 거 하나 그리고 큰 거 하나 있는 냉동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어떤 게 더 맞는지 그런 거를 잘 판별을 하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꼭 이렇게 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해서 이렇게 꼭 쓰실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하나 뺀다든지 이런 걸 빼서 위에는 조금 더 넓게 쓰시고 아래는 3단계로 나눠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렇게 분리가 되는 냉장고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다 듣게. 알았어. 미안해. 그리고 방을 다 보고 중요한 거. 자, 우리 몸보다 더 아끼는 거 뭐야? 차잖아. 우리 차 잘 자야지. 주차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장애인 주차장이고, 자 이쪽으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여기가 지금 세대수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우편함만 봐도 아시겠지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 둘 셋 넷 다섯 30개입니다. 네, 네? 30세대 확인해 봐도 돼요? 이거 어떻게 이거 여기 차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자 왼쪽을 한번 돌아보시면 이렇게 기계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안 불편하나요? 기계식 주차장이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라고는 좀 말하긴 좀 그렇지만 대신에 이제 비 오는 날에 비 안 맞고 눈 오는 날에 눈 안 맞고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 좀 엔진이 어니까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보관이 더 잘 되는 게 장점이죠. 여기 보시면은 주차 가능 차량 그랜저 에쿠스 RV 차량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뭐 전폭 전고 전장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웬만한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산타페나 폴리쉐이드? 중고차 부시는 걔 타는 그런 거 있잖아. 막 큰 거. 그런 거는 잘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돌아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건물주분께서 이렇게 또 자리를 놔두셨습니다. 집만 볼 게 아니라 그 내 차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집은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곳이야. 건물 찍어봐봐. 1, 2, 3, 4, 5, 6, 7, 9, 10층까지 이렇게 있는데 자 왼쪽이랑 비교를 했었을 때 자 이 4층 정도까지는 바로 옆집이랑 떡을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근데 그 위층을 한번 보시면은 개방감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층수죠. 근데도 10층이나 3층이나 가격이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은 왜 계속 카톡이 올리는 거야? 예? 잘 모르죠. 룸 해놓고 하자 했잖아.